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우예랑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애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5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3시 35분입니다. 네, 동시 호가까지 맞추고 이제 시간의 거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빅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65450 되겠습니다. 예, 빅텍. 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네,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관련 테마주인데, 앞으로,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제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인가 저번 주. 네, 저저번 주에 이제 미사일 관련 이슈로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 주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갭을 한, 예, 네, 이때 보면은 갭을 좀 많이 띄워서, 갭을 어느 정도 많이 띄워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가 거의 10% 이상 갭을 띄어서 상승을 했는데, 더갈줄 알았더니 이제 약간 좀 많이 눌려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물려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이, 여기 이제 갭을 이 정도 띄우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자, 아니면 본전까지 왔으니까, 여기에서 좀, 덜 자라고 해서 더 크게 못 가고, 예, 하락하는, 하락해서 마감을 한, 네. 마감을 했었는데, 이때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더갈줄 알고 여기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예, 물려 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빅텍 같은 경우는 네, 언제든지 저는 탈출을 할 기회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제 주가가 기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어느 정도 등락은 있는데, 예, 주가는 항상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보고 이제 언제 한번 시세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재료와 이슈를 체크를 해보면, 예, 지금 이 과거 요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대한민국 이제 북한과 이제 연락사무소를, 예, 북한에서 이제 터트려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 코스피 코스닥 완전 난리 났었어요. 이때 예, 좀 많이 빠지면서 좀 힘들었었는데, 예, 빅텍 보유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이때 방산주 아주 붐이었거든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업한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북한에서 한국 국민을 이제 총살을 했다라는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눌렸고, 그 다음에 또 시가가 이제 7% 상승, 갭을 상승하고, 이제 고가 23%까지 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예, 마이너스 25%까지 하락을 해서 마감한 경우, 마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방산주다, 방위산업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방위산업군이기 때문에, 예, 얘네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방산주의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게 상승하는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 거래량은 계속 터지는데, 거래량 계속 이제 비슷하게 터지는데, 예, 크게 하락을 상승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이제 이런 시세 줄 때마다 탈출하기 급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터져도 이것만큼의 상승을 주진 못했다. 그리고 이때는 연락사무소 이거 폭파시키는 게 엄청나게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큰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뭐이 정도의 시세는 안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 정도까지는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8,000원까지는. 예, 점점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하지만 더큰 재료가 나오면은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물려 계신다고 이거 어떻게 되지 손절매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요즘 들어서는 이제 갭을 좀 어느 정도 띄운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이제 쏘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냥 갭을 많이 띄운 다음에 하락시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서 매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방산주 요즘 약간 좀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염두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팔고 오늘도 팔았습니다. 3억 10, 30, 315억 정도 팔았고,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았죠. 그리고 2%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빅텍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 많이 떨어져 봤자 6,500원, 6,400원, 그리고 많이 올라 봤자 이제 뭐
7,000원, 7,500원, 막 이런 식입니다. 평상시에. 뭐, 특별한 이슈 없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피레치 한번 쏘고 말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뭐 한번 탈출을 시도해 볼수 있지 않겠는가. 아침에 장초에 그냥 본인 평단가에 매도 버튼 눌러 놓으시면, 네, 그게 알아서 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탈출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니다. 난좀더 물을 타가지고 좀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 많이 내린 다음에 다음 도발이 있을 때, 다음 북한에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그때 좀 수익을 많이 내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게 점점 더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점점 고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셔야 돼요. 거래량 비슷하게 터져요. 거래량 비슷하게 터지면서도, 네, 많이 상승을 못한다. 그 부분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 예, 네, 이렇게까지 상승할 거다. 이런 기대감은 웬만해서는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현대차 애플 관련 이슈로 이렇게 뜬 거지, 시가총액 5조 원짜리입니다. 50조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움직인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 이제 꼭 염두하셔서 매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왔으면은 매집을 해가지고 북한 관련 이슈가 터지면 갭을 얼마나 뛰었던 간에 그때 좀 매도를 해 두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해서 저점 매수 고점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단기순이익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주가도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위산업주다 보니까 이런 매출액에 관해서는 이제 주가 상승보다는 테마적 이슈로 더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예, 매매하시는데 좀 많이 유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에 이런 식으로 20%나 하락을 해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상한가, 상따 이런 거안 하시는 걸 좋아요. 안 하시는 게. 다음날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회상을 해보면,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에서 약간 많이 매물, 여기서 이제 많이 물렸겠죠. 여기서 많이 물리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또 데드캣 바운스, 예, 고층 건물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렸더니 한대 튕겨 놨고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예, 다시 죽는다. 뭐 데드캣 바운스라는 그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털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튀어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소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조건 이제 차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맹신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참고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빅테 가지고 왔는데,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미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 테마주가, 예, 영업이익이 아무리 이제 증가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텍 이렇게 가져왔고요. 예, 혹시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웹페이지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 카테고리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클릭하시면 오늘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자 확인하셔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저희 수장님께서 매일마다 실시간으로 댓글로다가 이제 브리핑해드리고 있어요. 추천 목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기 전에, 예, 이 부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내려보시면은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예, 전일에 이제 미국 주식, 예, 이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더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많게는 이제 3개까지, 그리고 적게는 2개에서부터 3개까지 이런 식으로, 예, 실시간으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매수 기준 1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손절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상승하게 된다면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하게 된다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니까, 예, 꼭 여기 들어오셔서, 예, 받아가시면 되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예,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